우리 저국은 최강의 가방위력을 가진 불패의 군사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하시면서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푸는 데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네, 앞부분 이야기가 조금 길어져서 이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짧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ICBM 발사 장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예, 뭐 일단 스톡홀름 그 실무협상이 끝난 다음에 김명길 대표가 뭐 미국이 이렇게 새로운 걸 하나도 안 가져갔다 하면서 ICBM이라든가 핵실험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다. 만약에 미국이 제재 해제 이런 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도발을 재개할 것이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과라는 것이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결국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결국 내년 대선 전국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역으로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도발을 재개할지. 미국은 2주 안에 다시 만나자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한다는 것이 과연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대표의 입에서도 나오고 기록영화를 통해서도 나오고 유엔에서 김성 대사도 북한 대사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봐서도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2일 날 SLBM 발사했을 때도 평소와 같으면 미국이 그것을 규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고 주말에 유엔에서 이 문제가 다뤄졌을 때도 미국은 차석 대사가 참석했고 뭐 이렇게 의장 성명이라든가 결의안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만이 조용히 성명을 내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은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도 압박을 느끼고 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박사는 그러면 북미 실무협상, 나아가 3차 북미 정상회담 올해 안에 열릴 걸로 보십니까? 저는 실무협상은 올해 안에 열릴 거라고 봅니다. 북한 측에서 계속해서 1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보다 양보된 안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이달 초에 스톡홀름, 10월 5일 날에 스톡홀름에서 제시된 미국의 안은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거는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밀어붙이겠다는 거고 그러한 조정된 안을 미국이 가져왔을 때 북한이 이제 받을 것이냐 그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실무협상을 한다. 다만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정상회담으로 가겠지만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미국을 한 번 더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1월이나 2월 상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북한이 원하는 건 우리가 영변 여기를 폐기할 테니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달라. 그래야 그다음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나눠서 가겠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영변만 하고 그다음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재를 미국이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해준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가 복원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유엔 차원의
제재, 이건 예. 국제사회 제재인데 그걸 지금 겨냥하는 겁니까? 예, 뭐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그냥 특정 기간만 1년, 2년 유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폐하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철폐는 북한이 전체적인 비핵화의 최종 상태, 핵무기와 핵물질을 포기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약속은 북한은 해주지 않고 이번에는 영변 또는 영변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제재 완화를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양측의 시각차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뭐 이른바 스캔들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탄핵 이야기가 야당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이 북미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자기한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게 이 상황을 봉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협상 태도라든가 미사일 발사 또는 방금 전 말씀하신 그 ICBM 발사 가능성을 시사해도 트위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금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보다는 자신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봉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뭐 누구하고도 예. 나타나는 것처럼 줄듯줄듯하면서 또 안 주는 그런 협상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에 있을 한 차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 협상의 결과를 봐야지 트럼프가 어떠한 방향으로 북한 문제를 정리를 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안에는 뭔가 결실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으로 북한도 설정을 했고 미국도 그렇게 접근을 할 건데 올해 안에 정상회담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무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정상회담이 아니라 내년 2월 초에 정상회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민주당의 경선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시야를 갖다가 자기한테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뭐 2월 초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연말이라는 시야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신범철 선생님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윤종신 씨가 부른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저는 뭐 많이 들어보고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마 많은 시련, 과제가 앞에 놓인 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를 거예요. 오르막길 이제는 숨이 헉헉 차오르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대가 함께 가기 때문에 난 힘을 낼 수 있다. 우리 끝에 가서 만나면 다시 한번 웃자. 뭐 이런 취지의 가사들이 담겨 있는데 북미 협상 보더라도 또 우리 남북 관계 보더라도 이 오르막길 가사가 참 어울린다. 힘든 길이 놓여 있지만 포기하지 말자. 연구하시면서 그런 생각 좀 드실 것 같아요. 예, 오르막길 계속 오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남북 관계, 북미 관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국내 상황도 그렇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겠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다면 마지막에 만나서 크게 정상에서 소리칠 수 있겠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